어느 마을에 송시성을 가진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 집안은 오랫동안 벼슬을 하지 못해 일가 친척들과 소원하게 지냈습니다. 식구는 어린아들과 며느리밖에 없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막동이라는 젊은 노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송씨 집안은 마땅히 의지할 곳도 없어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막동이가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40년이 흐른 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송선비는 관동 지역에 사또로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기 위해 마을 행인에게 물어보니 그 마을에 최승선이 있는데 최고호거리니 그 댁으로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송선비가 최승선 집으로 가 뵙기를 청하니 흔쾌히 승낙하며 잠시 후 주인이 머무는 안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안채에는 한 노인이 두 눈을 반짝거리며 송선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가 최승선이었습니다. 송선비가 인사를 하자 노인은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그를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삼경에 이르자 최승선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관을 벗더니 갑자기 송선비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까닭을 알지 못한 송선비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해괴하게 대하십니까? 그러자 최승선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으리, 저 막동입니다.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주인에게서 도망치고 이름을 바꿔 세상을 속이고 살며 나라의 녹봉을 취했으니 자신을 꾸짖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송선비는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설령 승선의 말이 옳다 해도 이제 세월이 흘러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옛날 일을 다시 끄집어내 이 가난한 주인을 곤란하게 하십니까? 부디 편히 앉아 한가롭게 얘기나 나누시지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승선은 송선비의 집안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둘은 지난 일을 얘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선비는 최승선이 제주와 도량이 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찌 이렇게 훌륭한 가문을 일으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송선비 집의 명운이 다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평생 춥고 배고픔을 면치 못할 것 같아 고민 끝에 도망을 쳤고 대일 자식이 없던 최씨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한양에 살면서 조용히 돈을 벌었는데 몇 년 동안 큰 돈을 모으게 되었고 그 후 양반족보를 구해 영평으로 집을 옮겨 글만 읽고 행동을 조심하자 마을에서 자신을 사대부라 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풀어 가난한 백성을 도와 그들의 마음을 샀고 화려하게 꾸미고 도성의 협객들과 어울리며 지내자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4~5년이 지난 후 철원으로 이사해 예전처럼 조심스레 처신하니 그곳 사람들도 좋은 가문으로 여기고 대접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관의 딸과 혼인하여 자녀도 낳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까 염려하여 회양으로 옮겼다가 지금 사는 곳으로 다시 또 이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얘기가 퍼져 자신의 집안은 어느새 훌륭한 가문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여 계속 품계가 올라가자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심해졌고 그러다가 자신이 그동안 일군 것들이 모두 무너질까봐 벼슬에서 물러나 시골에서 한가롭게 지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옛 주인을 잊지 못해 찾아뵙고 싶었지만 신분이 탄로날까봐 망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어 달 자신의 집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다만 나그네가 갑자기 후한 대접을 받으면 남들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죄송하지만 낮엔 친척으로 대하고
밤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내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송선비는 선뜻 허락했고 다음 날 아침 자식들과 문화생들이 문안을 올리자 최승선이 말하였습니다. 지난밤 기이한 일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기에 송선비와 족보를 따져보니 글쎄 내 육촌 형제의 아들이더구나. 도성에 있을 때 그 어른을 따라 놀러다니며 글을 배웠는데 그동안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만나니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자식들 역시 기뻐하며 송선비가 머무는 동안 경치 좋은 곳을 같이 다니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머물다가 한 달쯤 지나고 송선비가 돌아가려 하자 최승선은 집과 논밭을 장만해 식구들과 편히 살라며 거금 2만 냥을 주었습니다. 송선비는 크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송선비에게는 험피라는 별명을 가진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마음이 음흉하고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송선비가 갑자기 잘 살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험피가 찾아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송선비는 어느 고을 사또가 도와주었다고 했는데 험피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몇 번이나 찾아와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선비를 불러 잔뜩 술을 먹이고 나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송선비가 놀라서 물으니 자신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오직 사촌형만 의지했는데 자신을 진실로 대하지 않고 노점상인처럼 취급하니 슬프다며 신세한탄을 하였습니다. 난감해진 송선비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 가무섭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망친 종놈에게서 많은 뇌물을 받고 호의호식한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험피는 신분을 어지럽히는 종놈의 폐악한 죄상을 밝혀 신분의 기강을 세우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송선비는 당황하여 있었던 일을 적어 급히 최승선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최승선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있다가 서찰을 건네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읽어보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배운 재주가 필요할 것 같군.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자 최승선은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지난번 육촌 조카가 왔을 때 우연히 침약 공부를 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조카가 무척 기뻐하며 하나 있는 사촌 동생에게 광증이 있으니 꼭 한번 치료해달라고 하더군.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보낸다고 이렇게 서찰을 보낸 거네. 오늘이나 내일 여기로 올 것 같은데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지 않으면 그 미친 자에게 혼쭐이 날지도 모르네. 그 소리에 친구들은 겁을 먹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최승선 집에 미친놈이 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험피가 성질을 부리며 마을로 들어와 최승선은 우리 집 종놈이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정말 미친놈이 왔다며 모두 웃었습니다. 최승선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건장한 노비 수십 명을 시켜 험피를 결박하고 곳간에 가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승선은 사람들을 모두 물린 다음 대침 하나를 들고 곳간으로 갔습니다. 험피가 그를 보고 마구 욕을 하자 최승선은 못 들은 척하며 침으로 이곳저곳을 찔렀고 여기저기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한 험피가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최승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으로 계속 몸을 쑤셨습니다. 험피가 정신없이 애걸하자 그제서야 최승선은 정색을 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내 스스로 도리를 지켜 먼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숨김없이 주인께 고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허물을 들춰내 남을 망하게 하려 하느냐. 나는 맨손으로 가문을 읽었다. 그런 내가 너 같은 졸렬하고 어리석은 무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당할 줄 알았느냐. 또 검객을 보내 미리 처치할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목숨을 부지하게 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만약 마음을 고쳐먹고 어질게 살겠다고 하면 마땅히 부자가 될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원으로서 너를 죽일 것이니 잘 판단하라 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은 험피는 깨달은 바가 있어 최승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최승선은 자기를 숙부라고 부르게 하고 사람들이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최승선은 자식들을 불러 침을 놓아 효험을 보았으니 이제 좋은 음식을 먹여 원기를 회복시켜주라고 했습니다. 험피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최승선에게 절을 하며 숙부님의 침술 덕분에 정신이 맑아지고 병이 사라졌다며 며칠간 조용히 몸조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승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송씨 집안을 버리지 않았구나. 내 차마 못할 일을 한 것 같아 걱정이었다. 내게 침을 너무 많이 놓아 잘못하면 혈육을 해칠 뻔했구나. 그런 후 험피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사랑채로 데리고 와서 극진이 돌봐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험피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정말 공손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가롭게 머물다 대여섯 달이 지났을 쯤 최승선은 험피에게 3,000냥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험피는 최승선을 평생토록 고맙게 여기며 그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승선은 옛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어려운 백성들을 돌봐주며 살았다고 합니다.